우리 몸속 혈관의 총 길이는 무려 12만 킬로미터인데요. 이 혈관이 막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9초라고 합니다.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 혈액에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것이고 뇌경색,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. 혈관 질환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. 혈관 질환, 막을 순 없었을까요? 이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? 어떻게 밀어야 돼? 이거 밀어. 내 몸에 이런 이상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. 하루만 늦게 왔어도 아마 죽었지 싶어요. 생존율 한 20%밖에 없대요. 한 달을 넘게 여기다가 꽂히고 눈도 뜯어 못하고 있었다니까요. 혈관이 막히기 전에 내 몸이 보낸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.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. 음식 많이 먹는 거, 단 거 많이 먹는 거, 기름진 거, 튀김 같은 거 많이 먹는 거, 그런 것이 다 좋지 않은 거예요. 내가 먹은 음식들이 혈액 내에 쌓여 피 속 기름때가 되고 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몰랐던 혈관 건강을 사수하는 법, 지금 공개합니다.